안녕하세요. 유진석 병약입니다. 2023년도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년 갑진년에는 좀 어떤가? 저는 올해 개묘년보다 내년 갑진년은 그래도 좀 괜찮다. 사업을 하신 분이나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갑진이는 근본적으로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갑진년에 10간 중에서 이 일간을 가진 사람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간을 가진 사람은 내년 갑진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간이냐? 10간 중에서 갑목 일간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이 갑목 일간 가진 사람이 내년 갑진년에 왜 조금 주의를 하거나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 그 부분을 한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갑목 일간에서 바라볼 때 이 갑목은 비견이죠. 비견. 자, 비견이죠. 비견. 근데 비견에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형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갑목의 일간을 가진 사람이 갑진년에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저 동업에도 괜찮습니까? 이거 동업. 동업에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죠. 또 이 갑목 일간을 가진 사람이 내년은 좀 어떻습니까? 내년 운세. 어떠냐 이거죠. 이런 걸 질문하겠죠. 갑목 일간이. 자, 그 다음에 이 갑목이 내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제가 딱 하나. 이건 갑목이 갑목을 만나면 이럴 때는 경쟁자와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돼요. 경쟁자. 자, 갑목 일간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이 궁금하죠. 자기 삶에서. 내년이 좀 어떻습니까? 자기 운세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죠. 창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창업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떻습니까? 창업. 자, 그럼 이걸만 가지고도 벌써 이해가 된다는 거죠. 갑목이 갑목을 만날 때 좋냐 안 좋냐? 신강 신약을 떠나서 좋냐 안 좋냐? 일단 갑목이 갑목을 천간에서 만나는 것은 어떠냐 했을 때 무조건 별로 안 좋아한다. 이 갑목에서 일간 갑목이 내년 갑진년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신약해도 안 좋고 신강해서도 안 좋고. 이 갑진년도 내년 일간 갑목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일간 갑목이 자기가 나무입니다. 나무 쭉 있죠. 나무. 나무가 쭉 갑목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또 세월에서 갑목이 쭉 들어옵니다. 쫙 들어와요. 이렇게. 옆에 들어오니까 이 갑목은 뭐냐? 갑자기 어두워지죠. 답답해지죠. 어둡다. 답답해진다 이걸 얘기죠. 답답해진다. 왜 답답해지니까? 내가 혼자 딱 있는 옆에 똑같은 쌍둥이가 치고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돌아서 빛을 차단을 하겠죠. 빛을요. 그늘지게 만들겠죠. 어둠을 만든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이 갑목이 가장 좋아하는 오행상 기토. 얘가 기토가 돌치가 뭐가 못 먹는 것이고 이 갑목이 오행상 토가 재물인데 여자고 남자에게는 재물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남자에게는 돈, 재물, 여자에게는 돈. 문서 부동산 여기도 문서 부동산인데 여기에 관계된 부분인데 어쨌든 이 갑목이 얘를 지금 뿌리를 내서 먹는데 똑같이 불어서 얘에서 똑같이 수분을 빼서 먹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쪼개 먹자 이걸 해야죠. 그러면은 갑목에게 있어서 만약에 내년에 지금 혹시 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냐? 동업을 하고자 꿈을 꾸고 있는 사람 내년 갑진년은
피하자 이걸 얘기해줘. 하지 말아라. 의사년 넘어가라. 병원년부터 해봐라 이걸 얘기해줘.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단독을 하든지 해라 이걸 얘기해줘. 결코 동업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렇지 않아도 어떤 상대가 나타나서 괴로움을 줄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줘. 왜? 갑자기 도사 어둡게 만드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물어보겠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년 운세. 아, 갑목이 자기가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다. 그럼 뭐냐? 아, 이 갑자기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걸 얘기해줬죠. 내가 가게를 촥 하고 있는데. 가게를 하고 있는데 또 옆에 똑같은 옆쪽이 쭉 치고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토, 오행상 토를 쪼개먹는다는 걸 이야기죠. 어둡게 만들고 나를 어둡게 만들고 쪼개먹는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 다음에 경제, 창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어떠냐. 창업을 하는 사람도 본인이 잘 참고해보라는 공부예요. 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내가 창업을 하는데 꼭 내가 주변에 가게를 얻어서 들어가는데도 나와 동종업종이 꼭 옆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갑목이 근본적으로 이 갑진년에는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가리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줘. 소가리. 결국은 뭐냐, 이 갑목이 재성 돈, 돈이잖아요. 돈에 대한 부분에서 골치가 아프다. 왜? 나 혼자 먹어야 하는데 이 갑목이 오히려 탁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안 뺏겨 자기가 딱 지분을 먹고 있잖아. 이 갑진년에서 갑목이. 그러니까 얘한테 온전히 패스를 안 해주니까 열심히 해봤자 절반밖에 못 먹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나 갑목 일간을 가진 사람만큼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올 10월달부터 내년 10월달 사이에 혹시 창업을 하고 있는 계획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핸디캡을 갖고 있다. 그러니 참고해보시라, 주의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개인의 사주에서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데 통근하고 뿌리를 갖고 있으면, 통근하면서 힘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때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없고 힘이 없을 때는 이때는 십중팔구 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함께 동업을 해놓고 상대에게 나는 이제 손 털고 상대에게 다 넘긴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가게를 내가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치고 들어와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굉장히 우울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0간 중에서 갑목 일간을 가진 사람이 내년 갑진년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주선 질문 들을 때 어떤 걸 주면 사주 상담에서 질문 들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갑목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저 내년에 창업해 볼까요? 내가 어떤 일이 괜찮을까요? 물어보겠죠. 설명이 돼야겠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내년은 좀 어떻습니까? 뭔가 좀 복병이 있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럴 때 그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의 사주에서 신강 뿌리가 있냐 없냐를 놓고 봐야겠다. 뿌리가 없을 때 이 사람이 왕창 흔들린다는 걸 이야기 주겠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창업을 권유할 수는 아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있다면 특히 운의 흐름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걸 갖췄다면 그래도 저는 조금 2년 정도는 더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쉽다. 때를 만나서 풀자. 을사년, 병우년, 정미년, 병우년, 을사년도 5월달 이후로 아주 좋으니까 1년만 좀 더 버텨보자, 더 준비해보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부분 말고 갑목이 내년 승진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제 승진됩니까? 당연히 경쟁자를 갖고 이걸 갖고 해석하면 되겠죠. 경쟁자. 갑진이 딱 경쟁자 들어오잖아요. 내가 사주에서 힘이 있을 때는 뭐 괜찮다. 그런 힘이 없을 때 밀린다. 안 된다. 딱 그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밀려요. 좀 어렵네요. 선명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갑목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질문할 때 남자다.
남자인데 내년에는 애인이 생길까요? 아니면 결혼 상대자가 들어올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갑목이. 갑목이 이렇게 딱 내년에 갑진년에 어떨까요? 제가 여자를 이성을 만날 수 있고 들어옵니까? 남자 입장에서 물어볼 때 그건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갑목이 당신이 누군가가 들어왔다. 여성이 들어왔다. 편재니까 속도가 빠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겠죠. 갑자기 뭐 만남이라도 우연한 곳에서 딱 들어왔겠죠. 그러면 갑목이 룰루랑 만나겠죠. 사귀겠죠. 그런데 그 위에는 또 다른 갑목이 있다. 그럼 뭐냐? 이 갑진은 양다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다리 걸쳤다 이 말이에요. 이 네가 만나는 사람은 너를 만나긴 하지만 바로 다른 사람을 꽂고 있다. 만나고 있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설명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목에게는 이 친구가 괜찮은데 만났는데 비밀스럽게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미리 만나고 있다. 너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라도 사주에서 이제 이 사주에서 지지를 놓고 보면 천간을 보면서 얘가 어떤 힘을 갖고 있냐 이걸 보면 이 갑진년에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할 수가 있던 겁니다. 여자 문제를 갖고 질문한다 해도 그렇고 운세 흐름이 어떻다 승진 문제 질문한다 해도 되고 어떻게든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주 명리가 좋은 장점이 뭐냐? 감으로 때려잡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이 갑목에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는 이 갑진에게 때는 그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대부분이 잘 맞습니다. 이게 설명하시겠죠. 그런데 얘가 갑목이 이 갑목이 내년 갑진년에 또 다른 부분 어떤 부분을 갖고 만약에 부부 문제를 갖고 이야기도 어떤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갖고 다시 물어봤어요. 부동산을 제가 사도 괜찮습니까? 갑목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 매입. 왜? 진이니까 부동산에 관계된 거. 그런데 어쨌든 얘가 이 갑목이라는 것이 들어온 것은 얘가 경쟁자고 나를 비견이지만 비겁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결코 이 갑목에게 도움을 안 줘서 그래서 여기서 갑갑하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갑갑하다 이거예요. 갑갑하다. 갑갑하다 이거예요. 갑갑하다. 갑목이 갑목을 만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만 참자. 내년 갑진년에 매입하지 말자. 사고 싶은 마음이 풀뚝이죠. 얼마나 이런 뿌리를 내리고 싶어요. 갑목도 지도 뿌리를 여기가 스포니까.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는 이 갑목이 내가 부동산을 매입해도 시원치가 않아요. 매입하고 찝찝해요. 찝찝해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목 일간만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갑진년에 특히 십간 중에서 이 갑목이 갑진년에 이 갑진년을 별로 반기질 않는다. 좋아하지를 않는다.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혹시나 갑목 일간을 가진 사람들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